친구들 안녕! 오랜만이에요. 네, 요즘 날씨가 좀 더워졌지요? 네, 친구들 그래도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요? 네, 오늘은요, SP로 시작하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기로 해요. 네, 여기에 먼저 음성표를 보면요, 지난 시간에 여기 했죠. 에이, 허, 어, 그, 어, 우어 이거 했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줄 하기로 해요. 여기 SH 글자가 합쳐지면 쉬, 네, 쉬 이런 소리가 나요. 하나일 때는 스, 흐, 이 소리인데 두 개가 합쳐지면 쉬라고 소리가 나요. 그다음 I,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는 내가 있어야 모든 세상이 있는 거죠. 내가 없는데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있어야 내가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나다. 아이다. 나는 아이야.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대문자로 쓰는 아이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여기 소문자로 쓰는 아이가 있죠? 그래서 대문자로 쓰는 아이예요. 네. 그 다음에 소리는 크. 소리는 크. 그 다음 여기는요. 네. 위에 줄이 있으면 글자 이름대로 소리 나는 장모음이에요. 그래서 오의 소리는 오우. 이렇게요. 오우. 네.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소리 난다고요? 예. 윗니를 아랫입술로 지그시 깨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 다음 여기는 프. 여기는 프. 이렇게 소리를 내죠. 다시 쉬, 아이, 크, 어우, 우, 프. 이렇게 소리가 나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SP로 시작하는 글자에 대해서 한번 보죠. 네. SP는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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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이렇게 소리가 나요. 스프, 스프. 이건 스파.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 스파, 스파. 여기는요. 스프, 에, 은, 크, 스팽크. 스프, 에, 은, 크, 스팽크. 그 다음 여기는요. AI가 오면 A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스프 A 은 스페인. 스프 A 은 스페인. 그 다음, 스프 에, 어, 스펠. 네. 스프 에, 어, 스펠. 다음, 스프 EA가 오면 E로 소리가 나요. A 소리 안 나요. 네. 스프 E 크 스피크. 스프 E 크 스피크. 네, 다음 스프 이쥐 스피치. 네, 스프 이쥐 스피치. 네, 다음 스프 에 은드 스펜드. 스프 에 은드 스펜드. 다음 스프 이에 은 스핀. 여기 스파는 온천이란 뜻입니다. 네, 온천. 우리는 근데 대중 목욕탕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중 목욕탕을 이용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중 목욕탕 이름에 뭐뭐 스파 이렇게도 써놓죠. 네, 스파 온천입니다. 스팽크 이거는요 엉덩이를 찰싹 때리다 할때네 스팽크입니다. 그다음 스프에이 은 스페인. 이건 나라 이름이죠. 스페인이란 나라는 네 투가 있는 나라입니다. 스페인의 투, 뭐 이러죠. 선생님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갔다 왔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아는 가우디라는 건축가, 유명한 건축가가 있죠. 그 건축가의 작품들이 있는 곳이 바르셀로나죠. 네. 그 다음 스펠은 그 철자를 말하는 걸 스펠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스펠링 이런 말 쓰죠. 그 다음 스피크 말하다 스피크. 네. 그 다음 스피치 하면은 연설입니다. 스피치 컨테스트, 스피치를 한다 이럴 때요. 네, 연설하는 겁니다. 스펜드는 소비하다, 시간을 보내다, 뭐 스펜드 다음에는 돈을 쓰다, 시간을 쓰다 하는 돈과 시간이죠. 그 다음에 스펜드, 그 다음에 스핀 이런 건 돈을 얘기해요. 우리가
김연아라는 선수가 있었죠. 피겨 스케이팅 하는 선수가 있었죠. 그 피겨 선수가 할때 막, 오, 발 하나로 딛고 서서 막, 네, 뱅글뱅글뱅글 돌죠. 그런 거 스피인이라고 말하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프 이에 어 스피어. 스프 이에 어 스피어. 그 다음, 스프 이에 트 스피릿. 스프 이에 트 스피릿. 스프 어트 스파. 네. 스프 얼트 스포트. 예. 스프 우은 스푼. 네. 스프 오이 어 스포요. 스프 얼 스파. 이렇게요. 네. 스프 이에 어 스피어. 스피어 하면은 뭐가 쏟아지는 걸 얘기해요. 뭐 컵에서 우유가 쏟아지다. 네, 테이블 위에다가 테이블 위에 우유를 놔뒀는데 그 컵이 쏟아지면서 우유가 쏟아졌다. 스피어라는 말을 쓰죠. 스핏 하면은 침을 뱉는 걸 스핏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스팟은 정확한 점 있죠. 그러니까 www dot 이거는 dot이에요. 그런데 개의 얼룩무늬처럼 개의 점박이 개 이럴 때는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거나 아니면 점이 이렇게 큰 경우는 스팟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 있는 개를 갖다가 스팟이라는 이름 불리는 네. 그림책도 있죠. 스팟 시리즈가. 네. 그다음 스포트. 이게 스포츠 하는 거죠. 네. 운동하는 스포츠. 그다음 스푼. 네, 우가 우 이렇게 소리 납니다. 동그라미 두 개가 스푸은 스푼. 네, 숟가락이죠. 그다음에 스푸오이어 스포요. 이거는 망치는 걸 스포일이라고 해요. 그다음 스푸얼 유 알이 얼이에요. 그래서 스푸얼 스펄 이거는요. 우리가 말을 탈때 말장화를 신죠. 그 말장화에 이렇게 이게 박차거든요. 이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약간 뾰족뾰족하게 생겼는데 그걸로 말을 팍 차면은요. 말이 아야 하고 아프잖아요. 아, 그래. 이게 신호구나. 달리라는 신호구나 하고는 이제 막 달려가게 만드는 게 신에 붙은 말 구두에 붙은 박차입니다. 그래서 박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어 몇 개를 뽑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네. 네, 여기요. 지금 여기 빨갛게 불 켜진 이쪽에서 물이 뽕뽕뽕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냥 목욕탕에 이런 장치를 스파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온천도 온천이지만, 예, 이런, 목욕탕에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걸 스파 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스파라는 말을 써봅시다. 스파. 네, 여기는 스페인의 국기이고, 여기 스페인의 지도예요. 자, 스페인이라고 했습니다. 스프, 에이, 은, 에이, 아이가 오면 에이로 소리가 나요? 아이 소리 안 나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에이, 아이가 오면 에이로 소리가 나요? 스페인. 네. 여기 지금 피겨 선수가 이한발 넣어서서 막 뱅글뱅글뱅글 돌죠. 그럴 때 돈다 하는 뜻의 스피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프 이에 은 스피인. 이것은 우유 여기에서 초콜릿인가요? 커피인가요? 네, 컵에서 쏟아지는 장면이죠. 쏟아지다 네 스피어. 스프 이에 어 스피어. 네. 스파, 스페인, 스페인, 스피엔, 스피엔, 스피엘, 스피엘. 네, 여기 이 강아지처럼 어디가 경계가 어디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점은 dot라고 하고요. 네, dot.
www.co.kr 이럴 때요. 점을 닷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나 경계가 불분명한 게 커다랗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스팟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스프아트 스팟. 아, 여기는 스푼인데요. 스푼 모양 중에서 예쁜 모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스푼, 우은 스푼. 여기는요. 이런 걸 스포츠라고 하죠. 축구도 있고 볼링도 있고 지금 농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네. 우리는 스포츠 이랬죠. 스포츠. 네, 이렇게요. 스프 아트, 스파, 스프 우은, 스푼. 네, 스프 올츠, 티스, 스포츠.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배운 단어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문장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문장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SP로 시작하는 단어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죠. 네, 그래서 스피치, 스피치, 스포크, 스포크. 네, 다음 스포츠, 스포츠. 예, 스포츠죠, 스포츠. 스푸운, 스푼. 돼 있죠. 네. Jean and Sue took part in English speech contest. They spoke about their favorite sports. They won the first prize. So cool. Then they enjoyed yummy soup with a spoon and yummy salad with a fork. 네, 그럼 한 문장씩 읽어보도록 하죠. Jean and Sue took part in English speech contest. Jun and Su took part in English speech contest. Jin과 Su는 take part in 어디에 참가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형입니다. took part in English speech contest. 영어 말하기 대회에, 예, 영어 연설 대회에 took part in, 네, 참가하였다. They spoke about their favorite sports. 그들은, they spoke about their favorite sports. They spoke about their favorite sports. 그들은 말했다. 뭐에 관하여?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They won the first prize. They won the first prize. 네. 그들은 win the prize 이러면은 상을 받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they won은 win의 과거형입니다. They won the first prize. 그들은 1등상을 받았다. So cool. 정말 멋져요. 이런 good보다 더 강한 말이 cool 이 말이죠. 네, so cool. Then they enjoyed yummy soup with a spoon and yummy salad with a fork. 네. Then they enjoyed yummy soup with a spoon and yummy salad with a fork. 예. 맛있다 할때 표현이 yummy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아이들의 표현이죠. 그리고 좀 대단한 음식일 경우에 delicious 이런 말을 쓰죠. 네. 자, 여기에서 then they enjoyed yummy soup. 네. 그리고 그들은
맛있는 수프를 먹었다 with a spoon 스푼을 가지고 내 SP로 들어가는 단어를 하나라도 쓰려고 하니 필요도 없는 with a spoon 이런 말을 썼습니다. 네, 스푼을 가지고 숟가락으로 네 yummy 수프를 맛있는 수프를 먹었고 and yummy salad with a fork 예. 포크를 가지고는 맛있는 샐러드를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한 번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Jean and Sue took part in English speech contest. They spoke about their favorite sports. They won the first prize. So cool. Then they enjoyed yummy soup with a spoon and yummy salad with a fork. 네. 오늘 배운 단어는 SP로 시작하는 단어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ST로 시작하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운동하고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다음 주까지 안녕! 안녕!